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미국의 한 시인은 어느 날 마주한 경험들 속에서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약봉지가 점점 더 많아질 때, 해마다 발이 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오후에 잠에 빠질 때, 또 관절이 시릴 때, 더 이상 밤에 운전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될 때, 나이듦, 당신은 어떠신가요? 언제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한 동역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번도 나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장성한 모습을 보면서 또 자녀가 결혼은 하면서 불현듯 자신의 나이와 마주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게 된 것이죠.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단어가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상실이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젊음이 생산성과 노동력으로 계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는 인간이 늙어가는 것이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었다면 현대사회의 인간은 끊임없이 나이의 흔적과 싸우고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 없고 대화의 장에 끼지 못할 존재라는 근심 속에서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그저 나이 들면 곧 상실, 이러한 공식에 의한 반응이라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한 결과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명을 붙드는 삶에 은퇴란 없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71편의 저자를 노인이라 생각합니다. 9절과 18절의 내용 때문인데요. 9절과 18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었다고 이 몸을 버리지 마옵시고 기력이 다하였다고 내치지 마옵소서. 18절요. 이제 이 몸은 나이가 먹어 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불현듯 찾아온 나이 든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실로 인한 아픔과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압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원수들은 조롱하듯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새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에 대항할 힘도 없고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제대로 응수할 수도 없는 자신. 그저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상실을 보십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저는 이 본문에서 그의 절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망과 찬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4절은 어떤가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상실이라는 단어 대신에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로 인한 찬송이 이 시편의 마지막까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나이 듦은 곧 상실이라는 이 공식은 시편 기자에게는 유효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명제, 나이 드면 곧 상실이다가 아니라 다른 명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명을 붙드는 삶에 은퇴란 없다. 그는 평생 이 명제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상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여전히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저자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다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전체를 할애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보증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5조가 6조를 다시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가 우리를 생애 주기의 가치로 본다 해도, 그래서 노년기와 은퇴라는 단어가 익숙해진다 할지라도 그 결정적인 부르심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서 철회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소명을 붙드는 자의 인생의 모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즉 소명을 붙드는 삶에 은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계절에도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지닌 삶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15절과 17절 보실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가슴가슴마다 새겨진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의 기도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제가 비록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소명 가운데 저에게 주신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에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때까지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시옵소서. 이것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의 마음에는 참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은퇴 후의 삶은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은혜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은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평생 해온 다양한 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소명을 붙드는 삶에 하나님은 한 가지 놀란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나이가 들어도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길 소원합니다. 소명을 붙드는 삶에 은퇴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하루 더 늙어가겠지만 소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열매가 우리의 평생토록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평생 붙들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겠지만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결정적인 그 부르심을 날마다 붙들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오늘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비록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 복음의 능력을 바로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